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귀영화의 꼭대기까지 올랐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 솔로몬의 잘못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는 비극적인 역사로 이어지게 돼. 노인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명예와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솔로몬은 그런 깨달음을 바로 전도서라는 책으로 남겼단다. 전도서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책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을 벗어나서 헛된 길에 서 있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단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아, 그런 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군요. 그래, 가스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살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면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겁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은 영혼을 기쁘게 해.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너도 영혼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 길의 모델이 되어주실 거야. 네, 알겠어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 그래. 가스펠 어때? 아직도 로스틴의 집이 부자인 게 부러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럽지 않은데요. 그래, 가스펠 어때? 그 옷 그렇게 고쳐 입는 것도 나쁘지 않지? 헤헤. 이거 더 멋지게 고칠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우리 일단 돌아가요. 자, 이제 다 됐다. 어때? 마음에 드니? 우와, 멋지다. 이러니까 훨씬 보기 좋아요. 가스펠, 참 멋진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냥 꿰맨 것보다 훨씬 좋네. 네가 그려준 모양대로 패치를 만들어서 붙이니까 꼭 새 옷 같구나. 메시아 옷 모양이라고요. 엄마, 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메시아 옷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다니는 게 새 옷이 많은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였어요. 가스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기특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정말 기쁘네.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저녁밥이 맛있어지는 건 알고 있니? 네가 좋아하는 특별 메뉴를 준비해 줄 테니 기대하렴. 엄마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도록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 천국 계획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의 의미를 체크하는 책, 책, 성경, 책. 신약성경의 네 번째 책이자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 영어로는 존.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이며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본 사람이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세 번이나 방문하신 예루살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디베레아 바다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가신 곳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 어린이라면 말씀 암송은 기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필수 암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도 알아볼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책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복습.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강조했답니다. 책 성경 책.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스 예수톡. 예스톡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예톡. 샬롬 예수님. 샬롬 예수님 있잖아요. 근데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다 사실이에요? 예톡. 그럼요, 성경에는 사실만 기록돼 있다고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예톡.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또 위로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떡해요? 저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결이 뭐예요? 예톡. 예수님, 빨리 신약시대로 가야겠죠? 예톡. 응? 혼인잔치는 또 뭐예요? 맨날 가르쳐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고. 아이고 허민씨, 다 이유가 있죠. 어? 여기 잔치상이 보세요. 먹을 게 많은데요? 먹을 거 많네요. 어서 가요. 자, 가볼까요? 신약시대로 터치! 가나의 혼인잔치. 마리아님 오셨어요? 오랜만이네. 신랑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 아드님도 오셨네요? 마리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혼인잔치가 망가지지 않게 작게 말하게. 혼인잔치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갖고 오라 하는데 어쩌죠? 그러게 말이네. 이거 참 난처하게 됐구만. 일단 포도주 창고를 가보세.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았네. 포도주 때문에 잔치를 망치면 어떡하죠? 걱정 말고 예수에게 가서 부탁해보게. 아드님께요? 단,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하네. 무슨 말이나 그대로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고로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물을 떠서 가져가거라. 네? 으아! 물이! 물이! 목사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군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점과 사역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역을 하기 전이었다면 파티에 온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었을 텐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도대체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푸신 걸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 비밀은 마리아의 말 속에 들어있어요. 마리아라고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죠? 마리아가 하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는 비밀의 열쇠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이고 허민 씨,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기적이 생긴다고요. 아, 말씀대로요? 그러면은 전요,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를 실천할래요. 사랑한다! 오나미! 예토! 거 봐요, 예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자, 그럼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어떻게 한다고요? 예스! 예스! 예수 투! 친구야 내 얘기를 들어봐. 함께야 우리 가는 길은 주님께로